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어제 충북에서는 14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여의도를 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지역위원장, 자유한국당 윤갑근 변호사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청주 서원구는 민주당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최연호 한국당 서원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창록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원은 30대, 40대가 많이 부족한 형태인데 제가 지역에 어떤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청주 흥덕구는 한국당 김양희 흥덕 당협위원장, 김정복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나란히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제천 단양 선거구는 민주당 이경용 전 금강유역 환경청장, 엄태영 한국당 제천 단양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정정당당히 낼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경제, 환경, 복지가 어우러지는 작지만 강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민주당 성락현 보은 지역 자활센터장이 등록했습니다. 증평, 진천, 음성 선거구는 민주당 임혜종 지역위원장과 한국당 이필용 전 음성군수가 출마를 알렸습니다. 첫날 등록 인원은 출마 예상자의 약 30%인 14명입니다. 예비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배부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공표 등 5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조사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현역 국회의원은 내년 3월 27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시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가 출시 첫날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페이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행렬이 늘어섰고 어제 하루에만 12여 원이 팔렸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은행 개점 시간. 창구마다 몰려든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청주시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를 발급받으려는 겁니다. 이거 우리 청주 경제도 살리고 저희 가정 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까 하고. 청주페이의 장점은 인센티브입니다. 1인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6%를 추가 지급하는데 선착순 6천 명에겐 한시적으로 충전금액의 10%를 줍니다. 50만 원을 충전하면 55만 원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출시일 기준 오후 3시까지 모두 2,500여 명이 12억 원어치를 발급받았습니다. 전 창구 7창구에서 다 지금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붐빌 줄은 생각도 못했. 청주페이는 선불식 카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이나 은행을 통해 직접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학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신용카드가 가능한 청주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결제나 ATM기 사용은 불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본사 직영 매장 등에서도 쓸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카드 단말기 주소가 청주시가 아닌 곳은 제외되어 같은 편의점이나 주유소라도 직영점 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주페이의 발급 숫자가 늘수록 인센티브로 인한 지자체 예산 투입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꼽힙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제천과 증평의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청주에서 두 명의 근로자가 숨진 데 이어 최근 닷새 사이에만 도내 작업 현장에선 네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지붕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제 오후 3시 45분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투명 재질의 이른바 선라이트 패널이 부서지며 작업자가 7m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오래돼서 그게 약간 부신이 될 정도라면 안 떨어지게 한다든지 어떤 뭐 아니면 뭐 두 명이 한다든지 어떤 뭐 조치를. 이에 앞선 오전 10시쯤에는 제천시 금성면의 다리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과정 중 거푸집이 무너져 4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2일 청주시 현도면에서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절곡기 사고까지 최근 닷새 동안 충북에선 4명의 근로자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작업 현장의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올해도 36명의 적지 않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조치 미비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함께 철저히 개선토록 하는 등. 한편 다음 달부터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각종 혜택을 내세우며 1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헬스클럽이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 중단 전날까지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청주시 용암동의 한 헬스장입니다. 출입문에는 임시 휴업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에 회원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겠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아침에 와봤더니 회원들이 여기 다 서 계시더라고요.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장기 결제를 하면 최대 60%까지 할인해준다고 홍보했습니다. 헬스와 요가, 개인 트레이닝까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각종 혜택을 적용해왔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100여 명. 피해액은 1인당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도 다 똑같이 아무런 뭐 받은 것도 없고 월급조차도 안 받았다고 하니 그분들은 당연히 문 안 열어주는 게 당연한 거고. 해당 건물 관계자도 이 같은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된 불경기에 갑자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헬스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 전체로 임대를 하고 있다가 공공행여 문제가 있었나 봐요. 도망갔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해드리고, 그다음 직원들은 급여 못 받은 거 해주고, 새로운 임대업자하고 건물주가 해주기로 해서. 한편 피해 회원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오는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 학점제가 도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한 교사가 많은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과 수업의 질 하락 등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범 운영 중인 오송 고등학교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4개 반 학생들이 모여 과학 과제 연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의 잔분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제는 1년간의 실험을 거쳐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습니다. 상품화를 시키지 못했지만 거의 어디에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제작물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래층 교실에서는 12명이 모여 경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금융과 시장, 글로벌 경제 등의 이론과 함께 기재부 견학 등 현장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예를 들어 정책 같은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오송군은 첫 해 두 과목에서 올해는 생태와 환경, 미술, 감상과 비평, 정치와 법 등 21개 과목에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교사가 많게는 선호 과목을 맡다 보니 수업의 깊이가 떨어지고 공간 부족 문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심화 선택 과목들이 많이 개설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할 수 있게끔 뭐 교사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또 과목 선택의 기준이 학생의 적성과 진로가 아닌 대학 입시에서의 유불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열을 매기기 위한 그러니까 입시라든지 어떤 경쟁 시스템에서 그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모든 평가는 절대평가가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한편 전국시도교육청은 고교 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육부에 정시 확대 방침의 재고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평생학습도시와 학습공동체를 표방하는 제천시가 동아리 어울림 행사를 열었습니다.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모래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둠 속 빛을 발하는 라이트박스 위에 고운 모래가 한 편의 동화를 만들어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다시 사회의 주역이 되는 샌드 아트입니다. 예술성이 돋보이는 가죽공예 작품도 눈에 띕니다. 목재로 만든 꽃잎은 나뭇가지에 정성스레 걸렸습니다. 손이 발달되기 때문에 뇌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어요. 감성적인 선율의 색소폰 공연에 푹 빠지기도 하고 풍물이나 난타 공연은 흥을 돋웁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얻은 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취미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또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제천시 평생학습권에 등록된 동아리만 204개. 이 중 45개 동아리가 시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고 돌볼, 촘촘히 돌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배우는 기쁨,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한 평생학습 어울림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청주시와 시의회, 한국노총 충북본부는 노동존중 청주실현 협약을 맺고 연석회의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조직 내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시는 청주회의 활성화를 협치의 첫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노동계가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구룡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청주 구룡공원 2구역 토지 매입비 50억 원을 삭감한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정위가 운천공원 등의 매입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구룡공원 예산만 삭감했다며 이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온 시민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구룡공원 토지주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시민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매입이 불가능한 구룡공원 2구역 토지는 조건 없이 자연녹지로 해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식품 유통회사인 정우통상의 정우용 대표가 저희 CJB를 직접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산남동 부영아파트 주민 일동이 130만 원, 청주 산남동 우성2차 아파트 주민 일동이 50만 원, 청주 산남동 속플러스 내과에서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산남동 노은영 씨 5만 원, 청주 한빛교회 4만 원, 청주 안경나라 분평점에서 3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산남동 칭림, 청주 양심카센터에서 각각 2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2020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감사의 밤 행사가 오후 4시 50분 마리앙스 웨딩홀에서 개최됩니다. 증평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원탁 토론회가 오전 10시 30분 윤리휴양촌에서 있습니다. 괴산에서는 2019 괴산사랑운동평가회가 오후 2시 괴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충주 3도, 제천 2도 등 1도에서 3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5도, 충주 4도 등 4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된 지역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